네, 반갑습니다. 3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중3 통학임의 7과 문법 나갈 차례입니다. 7과도 문법 사항이 두 가지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잘 따라오면 문법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개념만 봅시다. 바로 들어갑니다. 현재 분사. 자, 이 수업을 들을 때는 뭐 그냥 뭐한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 그냥 침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도 좋지만 필기를 펴놓고선 잘 하면서 들으세요. 현재 분사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걸 나랑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머릿속에 바로바로 집어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돼. 알겠죠? 현재 분사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학교에서는 이 현재 분사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뭐까지 건드려? 그치.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과거분사라는 애까지 건드린다? 그러면 너희들은 일단 이 분사가 뭔지 알아야 돼. 자, 분사라는 것은, 잘 보세요. 자, 너, boy, crying, next to me, is, 약간 얘가 차은우야. 남자애가 차은우네. 자, boy crying next to me. 내 옆에서 울고 있는 그 남자애가 잘생겼어.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야, 여기 지금 주어가 누구야? 남자아이는이죠, 그치? 남자아이는. 동사는 어디 있어? 뒤에 있는 비동사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crying부터 next to me는 뭐야? 앞에 있는, 아까 내가 해석을 어떻게 했어? 울고 있 는이라고 했죠. 울고 있는,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앞에 있는 the boy,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분사죠. 선생님, 잠깐만. 그러면, ing가 붙은 게 분사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야?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잘 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the tree. Which is planted is tall. 이런 식으로 있어. 이거 여러분들 이거 무슨 대명사? 관계 대명사죠. A tree which is planted is tall 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관계 대명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수 있을 거야. 어디서부터? Which 관계 대명사로 시작하는 것부터 비동사 앞에까지. 앞에 있는 the tree를 꾸며주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이거 관계대명사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분사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나무가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동사가 있죠. 나무가 크다. 어떤 나무? 심어, 진. 야, 근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which is가 빠진다고 해도 planted만 있다고 보면은 심어, 진 나무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쓸 때마다 이거 위치 이제 굳이 써줘야 돼. 이거 편해서 그냥 생략을 해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얘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얘는 뭔데요? 주격의 관계 대명사고요. 얘는 뭔데요? 그쵸. 비동사죠. 주격의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관계 대명사절에서 쏙 빠진 거야.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얘가 과거분사만 남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수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아, 원래 BPP 수동 태웠잖아. 그죠? 아, 이해가 돼? 그러면 과거분사는 수동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 뭐뭐 되어진 혹은 뭐뭐 해진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반대로 현재분사는 아까 울고 있는이라며 얘도 생략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만들어 본다면 the boy 주격 사람이니까 who 맞춰준다면 is라는 비동사 나오겠죠. Who is crying? Is crying. 얘는 현재 진행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울고 있는으로 얘가 해석이 되는 거야. 여기 돼요?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는 수동이 아니라 그치 능동인데 능동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하는 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지? 이거지 됐어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며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뭐뭐 되어진 혹은 뭐뭐해진으로 해석이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 어, 포인트 다 나왔어.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요. 포인트 왜 이래? 포인트 원. 뭐냐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분사가 들어가야 되냐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야. ing 형태가 들어가야 되냐 pp 형태가 들어가야 되냐. 다시 얘기하면 네가 지금 이 문장의 행간을 읽어서 지금 이게 능동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네가 이걸 알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여기까지 돼요? 어. 그거를 니네가 잘 파악을 해. 이거는 어떻게 파악해요? 문맥.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어 실력이 아니라 한국 실력이 중요하죠. 뭐뭐 하는 건지 되어진 건지.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 두 번째는 바로 이 자체요. 뭔 자체?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다는 것을 니네가 알고 있느냐. 이거는 분사를 만드는 원리를 이해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라서 약간 까다롭게 나올 때 나오는 문제야. 여기까지 잘 알고 있어야죠. 1등급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확실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아예 같이 없어지던지 아니면 싸그리 그냥 아싸리 있던지 둘 중에 하나야. 아예가 있던지 아예가 없던지. 쌤 이거 위치 플랜티드 안 돼요. 쌤 이거 이즈 플랜티드 안 돼요. 알겠지? 무조건 얘가 다 있던지 아니면 싹 없던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다음 밑줄 친 부분 좀 바르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얘만 이렇게 남겨놓고서는 위치 이렇게 써놔.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죠. 비동사가 있어야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현재분사, 과거분사, 능동수동 구분하는 거에서 포인트를 약간 또 빼가지고 세부적으로 가보자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있어. 이런 거 그거야. surprising, 니가 알고 있는 거야. exciting, boring 이런 거.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형용사로 쓰는 그 애들 있죠? surprising. 걔는 원래 내가 얘를 하나만 들어줄게. surprise 하면 놀랍게 하다란 뜻이야. 뭐라고? 놀랍게 하나요. 자, 그러면 놀랍게 하는 내가 어떤 애한테 우악 해가지고 어떤 애를 놀력했어. 그러면 내가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surprising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호시 깜짝이야 이러면서 걔가 나에 의해서 놀랐어. 그러면 걔는 내 입장에서 아니야 걔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놀라게 된 거죠. 내 입장에서 놀라게 하는 거니까 능동이고 놀라게 된 애 입장에서는 놀라진 거니까 PP 형태로 들어가야지. surprised로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얘가 능동, 얘가 수동. 그래서 니네가 이게 지금 exciting인지 excited인지 boring인지 bored인지 구분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보통은 사물이면 뭐 뉴스가 재미있다, 흥미롭다 이런 식으로 사물에 빗대는 거면 보통 ing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놀라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되고 지루함을 느끼고 이런 거라서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PP로 들어가. 그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가보고 다음 문법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풀지 못한 부분은 바로 하고 넘어오세요. 자, 분명히 넘어오셨죠? 이제 다음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얘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 얘도 잘 정리를 하셔야 돼. 봅시다. 뭐냐면 너희가 아까 얘기했던 현재분사 있죠? 현재분사가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ing로 끝난다고 그랬죠? 걔 랑 동명사라는 애가 있죠. 동명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세요. 얘도 똑같이 ing 형태로 끝나. 헉, 잠깐만 쌤, 이게 똑같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다고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ing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 그게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포인트야. 너네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있는데 이거 캐치할 수 있니? 어떤 분사인지 얘기를 해볼 수 있니?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한번 알면 너무 쉬워. 보세요.
내가 얘는 예문을 줄게. 자, 분사의 예를 들어갑니다. 아까는 boy였으니까 이번에는 여자애 합시다. The girl flipping over there. Over there는 저기죠. Is my sister 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the girl이 있고 그 소녀는 sleeping over there 이 앞에 있는 the girl을 꾸며주는 거죠. 자고 있는, 그치? 해석이 자고 있는으로 되죠. 여기까지 돼요? 여기가 되면 돼. 근데 동, 명사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동명사라는 이름이 붙죠. 자, 보세요. 너희들 중에서도 잠을 자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맨날 조는 애들. 이렇게 있다. 봅시다. Sleeping. 잠을 자는 것은 is my best hobby. 나의 최고의 취미이다. 그러면, 잠깐만. 해석 어떻게 했지? 잠을 자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은. 이라고 했죠. 끝났네. 뭐가 끝나? 보세요. 아까 내가 현재 분사는 뭐뭐 한는이라고 끝났나 그랬지. 그러면 얘는 지금 뭐뭐 한는, 니은 받침이죠. 근데 얘는 뭐야? 자는 것. 은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주어 자리라서 붙은 거고, 자는 것으로 끝난 거야. 여기서 힌트 줘. 명사. 얘가 명사니까, 명사를 해석하는 것처럼 똑같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돼. 그러니까 얘들은 뭐를 통해서 알아보냐면, 반드시 해석을 하면 풀린다, 이 말이야. 해석을 했을 때요,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고요.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약간 긴가민가 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야, 이거 당연하지. 소녀는 잠을 자고 있는, 야, 이거를 소녀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어색하죠. 반대로, 잠을 자는 나의 최고의 취미이다. 이상하죠? 잠을 자는 것은 해가지고 얘를 명사 형태로 확실히 만들어야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명사 형태이기 때문에요. 얘는 주어 자리에도 올수 있고요. 명사가 하는 거랑 똑같아. 주어 자리에도 올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올수 있고 또 하나 그치 보어 자리에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 형식을 잘 구성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걔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딱 내가 캐치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왔다 그러면 걔는 동명사.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까지. 자, 다시 분사 파트에서 포인트가 뭐라고? 분사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즉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감정분사 내가 놀래키는 건지 놀래지는 건지 신나지는 건지 신나게 되는 건지 아 다시 뭐래 신나게 하는 건지 신나게 되는 건지 그거 잘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현재 분사와 동명사 구분하는 것까지 됐죠? 자, 이제 다음 문법상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다음 문법사항인데 여기는 너무 간단해. 뭐가 간단하냐면 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에 한정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포인트만, 이거 지금 세 가지죠. 이세 가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 이것만 딱 가지고 가면 다풀수 있어. 자, 여기는, 니네가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아까 나왔던 관계대명사였죠. 관계대명사야. 근데 그게 위치야. 위치인데 계속적 용법이야. 거기까지도 니네 저번 문법상에 포함됐잖아, 그지? 계속적 용법의 위치인데 걔가 뭘 봤냐면 앞 문장 전체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어우, 개 길어. 계속적 용법의 위치. 다시,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다시 말하면
그 계속적 용법의 위치가 받는데, 어? 앞에 거를 원래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해주잖아? 근데 그게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래. 앞문장 전체가. 근데 그것은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세요. He passed the test. 그가 통과했어, 시험을. 그리고 그것은 made him happy. 만들었어, 그를 행복하게. 뭐가 만든 건데? 뭐가 그를 행복하게 만든 건데? 시험에 통과한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위치가 맞는 건 무엇인가? He passed the test. 이 전체가 선행사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끝이야. 너무 쉬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치 앞에 콤마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무슨적 용법? 계속적 용법. 그가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것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이걸 어떻게 문제로 녹여내냐면, 보세요. I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끝냈다. 나의 숙제를. 응.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뭐가? 그것. 그것. 뭐가? 내가 숙제를, 아, 드디어 다 끝냈어. 내 숙제를 끝낸 것은. 이 위치에 대한 선행사가 무엇? 이 존재. 그리고 지금 빈칸을 주어졌죠. 이 콤마가 있죠. 그러면, 야. 분명히 이게 서술형이면 니네가 베타 위치를 쓸 건데, 이게 우주선다형이야? 그러면 보기에 뭐가 있겠어? 위치, 대, 왓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너희들이 잘꽉 잡으면 되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이거 가지고 틀려면 난 너희들의 다리 엉덩이를 부러뜨려버릴 거야. 어떻게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냐면, 딱두 가지가 안 됩니다. 대과 왓은 지구가 무너져도 안 됩니다. 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있는 빈칸 앞에 콤마가 있는데 여기다가 데꼬 왓을 쓴다? 그러면 그냥 안 돼. 여기 계속적 용법은 뭐와 뭐가 안 된다? 대과 왓은 안 된다. 뭐와 뭐는 안 된다? 대과 왓은 안 된다. 뭐와 뭐는 안 된다? 대과 왓은 안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틀려온다고. 잘 기억을 해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텐데요. 이두 문장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시라고 해. 근데 여기서는 이 선행사를 니네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두 문장에 같은 단어가 있을 때 뒤에 있는 걸 지우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없어. 왜? 앞 문장 전체를 받아야 되거든. 지금 반복되는 부분이 it과 앞 문장 전체예요. 봐봐. She knew the secret.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그것은 만들었어요. 그녀를 행복하게. 뭐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그녀가 비밀을 안다는 그 사실. 얘와 얘가 같은 거야. 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뭐를 만들어주면 돼? 콤마 위치. 왜? 계속적 용법 사용하라며. 너희 이거 나 만드는데 콤마 안 쓰면 틀린다. 계속적 용법에 콤마 안 쓰면 진짜 틀려요. 그거는 한정적 용법이야. 자, 다시. 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주자면, 이렇게 계속적 용법을 사용해가지고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를 받는, 그거는 뒤에 있는 게 대시나 이처럼 대명사로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은근히 쉬워요. 그냥 이거를 지우고 콤마 위치로 바뀌만 하면 되고. 돼요? 그리고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기 때문에 후나 뭐 후주가 올 수가 없지요. 무조건 위치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7과의 문법사항이었어요. 수고도 많으셨고,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다 준다고 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혹시나 빠진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 또 다른 유튜브 업로드 일정이 궁금하시면, 쌤그 인스타 있어요. 인스타에서 잘 확인을 하시고, 내가 아직 1000명이 안 넘어가지고, 게시글을 막 이렇게 못 남겨. 아예 못 남기고는. 여러분들 친구한테도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고, 거의 이제 구독자가 600명 넘었어, 그죠? 근데 거의 이제 1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눌러주시고,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8과 본문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